스님들은 왜 무건수행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언제나 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이죠. 하지만 그 편리성에 비해 말이 가진 위력은 실로 엄청난데요. 때문에 부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입을 항상 조심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생각하는 말들을 무조건 아껴서도 안 됩니다. 즉, 말이란 소통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하기에 무건수행을 통해 할 말 못할 말을 분별 있게 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의 중요성에 관한 부처님의 일화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부처님을 향해 끝없이 욕을 퍼붓는 파라트파차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거의 매일 같이 부처님을 향해 욕을 했는데요. 부처님은 조금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셨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파라트파차는 흙을 한 줌 쥐고는 부처님을 향해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침 맞바람이 일더니 그 흙들은 도리어 그의 눈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으악! 멀리서 이를 지켜본 마을 사람들이 낄낄 웃었죠. 이때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나 함부로 욕을 하거나 해악을 입혀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 어떤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도 또한 몸과 마음이 청정한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면 그 애는 반드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법입니다. 마치 흙을 뿌리면 바람을 거슬러 그 흙이 오히려 자신을 더럽히듯이 그제야 그 사람은 크게 뉘우쳤다고 해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본생경에 적힌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을 위해 손은 무거운 짐을 날라 재산을 그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먼 옛날 간다라 왕국의 타카실라성에 간다라 왕이 왕국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보살이 어느 암소의 태아의 형태로 머물고 있었죠. 그 암소의 주인은 어느 바라문이었습니다. 암소가 송아지를 낳자 바라문은 아주 지극정성으로 어린 송아지를 키우게 돼요. 어린 송아지는 자라 힘이 센 수소로 장성하게 되었죠. 수소로 화한 보살은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키워준 바라문에게 은혜를 갚기로 합니다. 어느 날 수소는 마침내 바라문에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께서는 어릴 적부터 나를 키워 이만큼 장성하게 해주었으니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소를 가진 상업조합장에게 가서 그와 내기를 하십시오. 내가 짐을 가득 실은 백수레를 100미터까지 끌 수 있다는 데 금 1000냥을 거십시오. 그러면 그 어리석은 상업조합장은 주인님이 바보라 말하며 반드시 그 내기에 응할 것입니다. 바라문은 곧 상업조합장에게 가서 자랑을 하였습니다. 우리 수소는 힘이 아주 세기 때문에 짐을 가득 실은 백수레를 100미터까지 끌 수 있다네. 상업조합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세상에, 자네 바본가? 짐을 가득 실은 백수레를 단 한 번에 끌 정도로 힘이 센 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네? 그럼 나와 내기를 하겠나? 바라문은 수소가 시키는 대로 1000냥의 금을 내걸었어요. 상업조합장은 흔쾌히 바라문의 내기에 응하게 됩니다. 다음 날 거리에는 짐을 가득 실은 수레 100개가 서 있었습니다. 상업조합장은 굵은 밧줄을 하나씩 연결하여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바라문은 수소의 어깨에 밧줄을 메고 수레의 맨 앞에 앉아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서 수레를 끌어라. 이 허풍쟁이 소야. 그런데 어쩐 일인지 수소는 움직이는 흉내만 낼 뿐 조금도 수레를 끌지 않는 겁니다. 수소는 자신이 허풍쟁이라는 소리에 그만 화가 나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었죠. 결국 바라문은 1000냥의 금을 잃고 상심에 빠지고 맙니다. 그날 밤 수소는 어슬렁어슬렁 바라문에게 다가가 다시 말했어요. 주인님은 어찌하여 허풍쟁이가 아닌 나를 허풍쟁이라고 하였습니까? 내가 하지도 못할 일을 한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있으며 행실을 함부로 한 적이 있습니까? 그제야 바라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수소가 다시 바라문에게 얘기했어요. 주인님, 다시 상업조합장에게 가서 제가 백수레를 200미터 끌 수 있으니 다시 금 2000냥 내기를 하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다시 내기에 응할 것입니다.
바람우는 다시 상업조합장에게 가서 내기를 제안했어요. 상업조합장은 흔쾌히 내기에 응했죠. 다음 날 짐을 가득 실은 백소래가 준비되었습니다. 백소래의 맨 앞자리에 앉은 바람우는 이번엔 이렇게 외쳤어요. 가자 슬기로운 자여, 어서 끌어라 현명한 자여. 놀랍게도 수소는 거침없이 백소래를 끌었습니다. 마침내 바람우는 내기에서 이겨 오히려 천금을 얻게 되었죠.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승려들이여, 잔혹한 말은 그 누구에게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말은 되돌아와 자신을 상처 입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른 때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 대상은 나 자신이 될 수도 남이 될 수도 있어요. 좋은 말도 나쁜 말도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곧 내 운명을 만들죠.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응애.